아니. 확실한 미래를 선택하신 겁니까? 제 몫이 된다면요. 연유를 물어도 좋겠습니까? 불행하다. 마마께서도 불행하다 하신 말씀이 묘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 위안을 삼자면 저의 결정으로 누구 하나 행복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 생각하고 있답니다. 힘겨워 마세요. 만일 국모가 되어 입궁을 하신다면 그 쓸쓸함의 곁은 이 사람이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중전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전하께서 물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가장 깊지 않겠습니까? 물보다 더 깊은 것이 산이 아닐런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심.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 마마, 마마. 어찌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김한구의 여식으로 간택을 하셨답니다. 중전으로 간택된 교수는 이미 별궁으로 들어갔답니다.